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4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결국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제국, 아수르 제국과 성경, 남유다 아하스 왕의 치명적 실수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제국 책 97쪽에서 100쪽의 내용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라는 굴욕적인 편지를 썼던 아하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바쳤습니다. 자기 왕실의 것을 바치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것들을 아수르 왕에게 바쳤다는 것은 일단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하스가 참담한 일을 또 벌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굴욕 외교를 넘어 아하스의 치명적 실수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 3세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는 제단을 만듭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둡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5절입니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예레만 쓰게 하라.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개선식을 거행하면서 남유다에 아하스를 초대했었습니다. 개선식 하면 우리는 주로 로마를 생각합니다. 로마의 개선식은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본 기억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개선식은 전쟁을 승리로 끝냈을 경우 백성에게 전쟁의 승리를 알리고 전리품들을 보여주며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가족들에게 위로와 명예와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때 전사한 군인들을 위해서는 종교적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교를 통해 승화하지 않으면 전사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군의 희생 문제를 처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경우 개선식은 개선 장군이 네필의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한 후에 전쟁의 신에게 참배하고 그 신전의 문을 닫음으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과 전사한 군인 가족들에게 전리품을 주어 그들에게 위로가 될 만큼의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개선식도 전리품을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전쟁에서 죽은 수많은 군인들을 위로하는 데 그 초점을 맞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보기에 그 행사가 멋이 있다고 생각했던지 따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에 제정하신 제사법에 무슨 더할 것이 있다고 아수르의 개선식을 흉내낸 것입니다. 아수르의 개선식에 참여했던 아하스가 그곳에서 큰 감명을 받고 돌아와서 한 일은 예루살렘에 아수르 신을 수입하고 아수르식으로 제단을 세우며 아수르 신에게 직접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전 앞에 있던 놋단을 새로 지은 아수르 신전과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게 한 것입니다. 또 제사장에게 아침 번제, 저녁 번제, 왕의 번제, 소제와 국민의 번제, 소제와 전제를 모두 아수르 제단에서 아수르 신에게 제사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사장은 아하스의 명령대로 매일 아수르 신에게 제사하는 일을 실행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몸져 눕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 아스는 안식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 마음대로 옮겨놓았습니다. 아스의 눈에는 강대국 아수르 왕이 하나님보다 훨씬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로쏘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사실 레위기에서 주신 제사 양식은 그 자체로 이미 손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스는 이 난리를 쳐놓고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또다시 희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겠지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아수르 제국과 성경,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의 국방 외교 정책 대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